오늘은 네, 이거 제가 그동안 좀 엑셀 정리 이런 걸좀안 하고 있었어요. 좀안 하고 있었는데 화면에 이게 좀 보이긴 하지만 이게 좀 보이긴 하지만 네,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일단은 여기에다가는 그 사심, 1번 시트에는 사심, 그리고 2번 시트에는 지태, 그 지태 지리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이거는 지태 위키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왜냐면 제가 그 앞으로 이게 올해부터 좀 약간 그 고정 코너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좀그 약간 그 고정 코너로 해보고 싶은 그 교육 주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시사라고 해야 될지 이거는 사실 약간 좀그 분야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사실 그거죠. 좀 제가 다룰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좀 제가 다룰 수 있는 스펙트럼이 좀 넓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사심하고 지태지리지부터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 챕터 번호. 앞으로 이제 챕터 번호 좀 약간 정해놔야 될것 같아. 챕터 번호. 그리고 날짜. 그리고 요일. 왜냐면 제가 가끔 다른 요일에 교육 방송 하는 날이 있어요. 가끔 다른 요일에 교육 방송 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고 다른 요일 하는 게 있고, 같은 날 주제 여러 개 하는 날 있죠. 그래서 주제 1, 뭐 주제 2, 주제 3까지. 왜냐면 제가 가끔 주제 3개 하는 날까지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주제 4는 만들어 볼게요. 주제 4.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여간 이제 제가 그 했던 그 교육 주제들을 한번 쫙그 리스트를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리고 방송 분량. 그총몇 시간 했는지도 한번 좀그 해보려고. 그래서 한번 월별로 해볼까? 아니야, 월별로 하지 말자. 연도별로 하자, 이제. 아예 연도별로 묶어가지고 여기다 삽입. 방송 분량 분 단위로 할게요. 아니다. 그냥 몇 시간 몇분뭐 그렇게 할게요. 그냥 그게 계산하는 게 편해. 그리고 비고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챕터 1, 이날이 아마 6월 6일이었을 거야. 6일, 7일, 화수. 그리고
방송 분량이 2시간밖에 없네. 2시간. 현충일. 네, 예진님 어서와요. 주제일이 현충일이었죠. 현충일에 유래. 이게 아마 제 그 제 40역사 리스트에 있는 그 첫 번째 교육방송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PD님 그 지원 받아서 시작하는 거. 그렇고, 하여간 저는 그 두 달 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 교육 지원을 그때 두 달 정도 지원 받으면 사실 한동안은 잘 안 된대요, 그 지원이. 그래서 좀 앞으로 좀 리스트 정리 좀 해드리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제 했던 게 전염병이었죠. 6월 13일 14일 6월 13일 14일 그리고 역시 화수였고요. 이날은 약간 살짝 길었어요, 방송이. 이날은 2시간 초단위까지는 하지 말자. 2시간 16분 2시간 16분 그리고 역사 속의 전염병. 이날 전염병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챕터 그 전쟁의 역사 했었죠. 전쟁의 역사 6월 20일부터 21일 21일 역시 화수였고요. 이날은 제가 이게 계산이 조금 애매하다. 2시간 4분 2시간 5분 하자. 2시간 4분 전쟁의 역사였고요.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좀 주제가 길었어요. 그 6월 27일부터 28일 28일 화수. 그리고 이날은 제가 2시간 55분 방송을 했네. 2시간 55분 박열. 그 뭐냐, 박열하고 방문자 얘기를 했죠. 그 박열이 그 가네코미코하고 그 결혼 사진 찍을 때 막 그 가슴 만지는 그 사진 있었잖아요. 그 박열과 가네코미코. 가네코미코 얘기해줘야 돼요. 그 같이 그 혁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맞아, 미국 독립혁명 했었죠. 그 7월 4일 5일 화수. 이날 좀 길었어. 이날 총 3시간이 넘었어요. 이게 60 몇 분 했지 내가? 몇 분 했지? 잠깐만. 이거 30초 더 10분을 더 했구나 내가. 3시간 10분 미국 독립 전쟁. 미국 독립전쟁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동영상이 4개가 나눠져 있네. 그동안
7월 11일 12일 역시 화수고 이날은요 1시간 2시간 딱 3시간 했네. 3시간 프랑스 혁명, 프랑스 대혁명. 그렇고 그래서 바스티유 얘기까지는 했어요. 아마 나폴레옹은 내 얘기를 안 했을까. 분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그 이날은 내가 2시간 35분 2시간 35분 했네요. 언제냐면 7월 18일 19일 7월 18일 19일 역시 화수였고요. 이날은 내가 2시간 35분 2시간 35분을 했는데 주제가 두 개였어요. 그 주제가 CNN 선정 세계 7대 괴기 장소였고 그리고 군함도 얘기했었죠. 그 영화 군함도 이날의 주제가 두 개였어. 이날의 주제가 두 개였고요. 아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게 아니고 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온 건데? 아니요 오늘은 이게 엑셀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제 여러분들 잘 보라고 화면 확대해주고 있어요. 여태까지 제가 그 교육방송 했던 내용들 한번 제가 지금 엑셀로 정리하는 중이라서 그냥 엑셀 그 쓰고 있는 그냥 화면 캡처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교육방송 무슨 종류 했나 한번 좀 쫙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그 동영상 비중이 꽤 많잖아요. 경찰이요? 멋있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직업이지.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아, 그 다음 내가 그 커피의 역사 했었지? 이날이 7월 25일 26일 7월 25일 26일 역시 화수였고요. 제가 이날 교육방송을 총 3시간 했네. 제 교육방송은 평균이 3시간이에요 맞아요. 그 경찰 쪽은요 들어가는 시험도 봐야 되고요 체력 측정도 해요. 이게 몸 쓰는 직업들은 체력 측정을 해요. 저 지인 중에요 그렇게까지 가까운 지인은 없어요. 경찰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까지 가까운 지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진로 멘토? 이런 멘토 붙여줄 정도의 그 인맥이 가까운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 커피의 역사 있었지? 커피의 역사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공부하면 합격하겠네요 하는데 저는 체력이 안 돼서 합격 못해요. 제가 그 안 되는 운동 종목들이 있어요. 그 단거리 달리기 그 제가 시간 못 맞추고요. 달리기 시간 못 맞추고요. 그 윗몸 일으키기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 두 가지 때문에요. 그 군대 진급 측정에서 내가 병장 진급 누락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참모부 행정병이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 내가
진짜 어떻게든 그 진급하려고 진짜 용다 썼거든? 막 진짜 막 용을 써가면서 막그 체력 측정하니까 교육 담당관이 교육 담당관이 아이고 아이고 그래, 너 진급해라 해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휘관 판단에 의한 진급 그렇게 됐어요. 너 그냥 진급해라 진급해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제그저 부상 이력도 있고 해가지고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무조건 날짜 되면 진급이 아니고 원래 그 진급 측정이요. 그 부대는 가라로 한 거예요. 그 병기본 교육 있잖아요. 교육 훈련 충실히 참가했는지 그리고 그 뭔가 능력치가 안 되면 그것도 진급 안 돼요. 그리고 그 징계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태권도 단증 없으면 또 진급 안 돼요. 군대는. 그리고 나태까지는 그 내가 딱그 단증 딱그 등록할 때까지는 그 뭐냐 있었거든. 그 그냥 단 밖에서 따다온 그 단증 갖다 내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태권도 관련 교육이 빡세져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밖에서 유단자라고 해서 입대한 사람들은 확인 심사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 측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 체력 측정이 제일 빡셌죠. 근데 이제 사실 참모부는 사실 좀 봐준 게 있어요. 참모부는 그 교육 훈련은 매주 참가하기가 힘든 보직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한 달에 한번 정도 교육부 참가하고 그리고 징계 사유 없음을 웬만하면 진급시켜줬었어요. 아, 물론 체력 측정은 좀 했죠. 체력 측정을 했는데 지나치게 체력 측정 딸리면 교육 담당관이 잘랐지. 하여간 그리고 이제 참모부 같은 경우가 막 이제 그 훈련 관련 행사 뭐 이런 거 있을 때그 표창을 다 부서별로 골고루 받았거든요. 나만 표창 못 받은 세대야. 나만 표창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그게 좀 한이지. 남순이가 내가랑 같은 대대였는데 남순이는 아무 표창 받은 적은 없을 거예요. 남순이도 표창 받은 적은 없을 거야. 내가 왜냐면 그 상훈 명령을 내가 그때 누구누구가 받았는지 내가 다 기억을 하거든요. 아, 저 하고 싶은 과목만 공부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뭐냐 아무래도 역사 쪽에서 뭔가 좀그 거의 특기 수준으로 약간 학교에서 좀 양성이 됐던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다른 과목 성적들이 안 돼가지고 막그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빅3 있잖아요. 빅3 이런 데 제가 지원을 못했어요. 다른 과목 성적들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랭킹 쪽 학교들 중에서 고른 거죠. 그리고 아니야 무조건 100점은 아니었어요. 저도 그 문제 유 저도 시험 문제 유형에 그 걸려든 게 하나 정도는 있죠. 의외로 제가 100점은 적은 없었어요. 학교 시험이 그 학력 평가는 만점 받은 적 있었어요. 학력 평가에서 만점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번 맞아요. 공무원들은 그 한국사가 필수인데 그 어떤 그 시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한국사 시험을 따로 보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요,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 일정 급수를 갖고 있으면 그 시험을 면제시켜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조금씩 달라요. 제가 올해부터 해보고 싶은 것중 하나가 그거예요.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번 인증을 해보고 싶어. 제가 저는 이제 전공자라서 여태까지 정식으로 제가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해설 강의 이런 것만 했었지, 그 제가 직접 시험을 봐서 인증을 한적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그 대균 쌤이 계속 그 토익 시험 보고 인증하시잖아요. 대균 쌤이 계속 그 토익 시험 보고 계속 그 만점 인증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좀 만점까지는 좀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 그 최소한 1급 인증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응. 한번 계속 그 인증 시험만 한번 좀그 이제 뭐냐 역사 시험계의 대균 쌤이 한번 내보는 거. 한번 그래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2월에 시험 있죠. 그돈 주고 시험 봐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귀찮은 거죠. 굳이 나는 꼭뭐 공무원 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런 시험 보겠다고, 응? 그 시험에 내돈 쓰기가 좀 귀찮은 거죠. 돈 끌리기가 좀 귀찮은 거죠. 돈도 별로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국세청에서 나보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라고 그거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사업 등록 그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수익은 없어요. 그냥 나 오늘 세무사 가가지고 나 지식 콘텐츠 연구소 수익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되거든요. 실수만, 아니요, 진짜 버는 거 별로 없어요. 저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인데, 진짜 지금까지 제 활동으로는요, 진짜 한 달, 막 어디 야외 스케줄 있을 때뭐 이동하고 뭐좀사 먹고 뭐그 정도 하면 끝나요. 가끔씩 진짜 조금 돈좀 여유가 생기면 제가 이제 방송 장비 PC 뭐 부품 개선 이런 데나 좀 쓰고 있지. 그래서 다른 데 제가 투자를 못해요. 월 500이요? 좀 벌어보고 싶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싫어해요, 진짜. 별풍선 수익도 몇 달에 한번 있는데, 응? 그리고 별풍선 요즘 이제 일비도 그 500개면 바꿀 수 있잖아요. 진짜 최소 한전환도 돼가지고 한두 번 바꿔봤다. 그러니까 재방송이 약간 그래요. 그 애청자 숫자가 느는 것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그 애청자들이 모두가 그 팬가입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원래 교육 비제이 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하는 게 그거라고 하잖아요. 스포츠 기자. 응? 기자 그 원고료도, 사실 그 원고료도 별로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이렉트 송출 기능이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스포츠 중계도 하잖아요. 제가 스포츠 기자니까. 응? 직업과 관련된 방송도 해야지. 직업 관련 방송도 하고 있고, 사실 장기적으로는 그거예요. 좀 웬만하면 뭐 방송이나 유튜브 관련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근데 진짜 공무원 할 생각은 없어요. 전혀 1도 없어요. 왜냐면 사실 그 이제 엄마가 무기계약직 공무원이거든요, 지금. 그 구보건소에 100만 원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좀운 좋게 뭐 보너스 걸리고 그러면 100만 원 넘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는 공무원을 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어요. 1도 없고. 근데 그런 무기계약직 공무원 하니까 그냥 그 실적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실적에 관계없이 그 호봉에 따라서 받잖아요. 저 지금 뭐 그런 금수저 아닌데? 그래가지고 좀 뭔가 편한 것만 찾으려 그래, 엄마가. 그래서 그게 싫어요.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는 것 같아. 뭔가를 강요를 하고 있어. 그냥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좀 뭔가 크게 해보고 싶은 건 있는데 사실 없는 게 돈이라서. 그러니까 저 뭐가 비싼 거못 먹어요. 막 해서 뭐 먹방 같은 거할때 비싼 메뉴 뭐못 시켜 먹잖아요, 저. 배달 음식 이런 거 거의 먹어본 적 없죠. 편의점에서 진짜 막싼거뭐 조금 뭐 사서 그거 먹어보고 뭐 그런 거나 하지. 그리고 택시 안 타고. 그래서 그게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라고 그 날라온 건데, 저 그거 연구소 형태로 그거 그 간이과세 그 간이과세거든요. 개인 그냥 개인 약간 그 연구소하고 뭐그 출판 관련 뭐 이런 거 하는 거라서 그 간이과세인데 교직 없어요, 제가. 교직 떨어졌어요. 그 동기들한테 교직 경쟁 밀려가지고 그것도 안 됐고. 그렇다고 내가 모교에 뭐 사립학교 교사 가면 뭐 내가 뭐 동문회에 돈 엄청 쏟아붓고 싶지도 않아.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지금까지 연락하고 쭉쭉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인데 굳이 고등학교의 인맥도 뭐 좋은 편도 아닌데 뭐 내가 뭐 굳이 뭐그 동문회 사이에서 그 교사하겠다고 내가 뭐 싸바싸바 하고 싶어? 안 해요. 나 찾아주지도 않던데 뭐 이런 내가 특이한 이런 거 커리어 활동하고 있다고 뭐 뭐야 직업 소개 뭐 진로 뭐 프로그램 이런 것도 초대도 안 해주고 그래서 모교 안 가요. 참 모질긴 하지만 안 가요. 그래서 최종적인 꿈은 그냥 나 자신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좀뭐 변화하든지 뭐 영향을 받는다든지 뭔가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는 뭐 그런 각종 형태로. 근데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게 머릿속에 든거 써먹는 거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거죠. 어쨌든 7월 교육방송까지는 쭉 제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31일 8월 1일 역시 화수였고요. 이날은 덩케르크 첫시작전이었죠. 이날 딱 2시간 방송했네. 덩케르크 철수작전.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사실 좀 핫하긴 했죠. 홀로코스트였지. 오, 나 이날 길었구나. 4시간 했구나. 3시간 55분 했네. 8월 8일, 8월 9일. 아, 공부하는 방법이어서. 그러니까 저도 딱히 제 그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방식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그 내가 공신님처럼 그 어떤 방식으로 그 정형화돼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 게 자기가 여러 가지 패턴을 써봐야 돼요. 여러 가지 패턴을 써보면서 이럴 때 집중이 제일 잘 된다, 이럴 때 기억이 제일 잘 난다, 이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은 남이 보기에는 되게 산만해 보이고 뭐 뻘짓 같다고 보이고 뭐 그런 방식이 좀 있어요. 저 오래 앉아있고 집중하는 거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요, 장시간 집중한다는 거를 좀 꾸준하게 유지를 못해요. 좀제 건강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러니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런 루틴이. 그러니까 제, 그, 뭐, 제 활동도 일정하게 뭐, 요일 따라서 루틴이 있다기보다는, 아, 요즘은 이제 그 방송 그 컨텐츠 때문에 그 요일별 루틴이 있긴 한데, 시간대별 루틴이 조금 달라요. 기초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초신데요? 혹시 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때의 약간 그런 교양 상식 이런 거 정도 어느 정도 기억 어느 정도까지 기억나세요? 2017? 아니다. 여기다가 연도 그냥 붙이자. 2017년. 아, 초등학교요? 아, 갑자기 띄우고 싶은 부금이 있는데 내가 멜론을 안 켜놨네. 난감하네. 그 노래 있죠? 그 난감하네 진짜 그 국악 노래더라고요. 그 막 이설님이 그 부금 잘 써먹는 게 있거든요. 그 난감하네라는 노래. 그게 진짜 그 국악 노래가 있더라고. 제가 하도 그 맨날 그 난감하네 그 부금이 있길래 나도 그 부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게 노래였어요. 아니요, 저는 특정한 한 팀의 팬인 건 아니고, 그, 우리 집안 아빠하고 친척들이 기아 타이거스 팬이에요. 아빠하고 친척들이 그 호남 쪽 출신이어가지고, 그래서 기아 타이거스 팬이에요. 동생은 두산 베어스 팬이고. 그래서, 사실 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뭐 열렬하게 한 팀만을 뭐 응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자주 보는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 경기일 수밖에 없죠. 아빠가 야구를 보니까. 아,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전혀 관계없는 과목이에요? 그럼 저도 아는 게 딱히 없죠.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뭐 경찰 행정 뭐 이런 거 공부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그렇게 행정 쪽을 제가 빠삭하게 파고 있질 않아요. 내가 뭐 그 이제 사학과 다니면서 어떤 애가 행정학과를 그 복수 전공을 한 애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그 제가 법에 관련해서 내가 뭐 행정학이나 법정학이나 이런 쪽을 그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파보질 않았어요. 경제 쪽을 제가 파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약간 그런 그냥 사회적인 거 그쪽의 역사 전공이에요. 저는 사회적인 역사 전공. 그래가지고 뭐 사회문화적인 거. 그래서 저 학부생 때 졸업 논문도 뭐 썼는지 아세요? 그 역사하고 종교 관련?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좀 약간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를 가고 싶다는 뜻이죠. 수도권에서 좀 네임밸류 좀 있는 학교면요 3등급은 나와야 돼요. 평균적으로 3등급은 나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운이 좋았던 게 저 때는 그 완전 수능이 국어는 완전 물수능이었고 영어는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탐구는 어차피 3등급 제가 컨디션 조절을 못해가지고 제가 탐구 영역을 망했거든요. 컨디션 조절을 못해서 제가 탐구 영역을 망했었는데 탐구 영역 제가 원래 1등급 나왔어요. 근데 수능 때 3등급이 나왔어요. 영어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영어도 제가 3등급을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국어가 그때 너무 쉬워가지고 100점이 만 명을 넘어버렸어요.
그때 그 1등급 커트라인이 98점이었어요. 97점이 2등급 되는 시험이었어요. 국어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거는 등급이 낮아도 손해보는 게좀 적었어요. 점수 차가 별로 안 커. 너무 쉬우니까. 그 표준 점수 그 차이 그 알죠? 그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낮은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그만큼 표준 점수가 많아요. 왜냐면 그 가운데 점수가 100점이거든. 표준 점수는 그 진짜 전체 평균 점수하고 비슷하게 받으면 100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면 표준 점수는 한뭐 140점이 넘어가요. 근데 진짜 쉬운 시험에서 표준 점수를 그 100점을 받으면요. 130점을 못 넘어요. 아, 동생 뭐 IT 쪽에 뭐 이래요? 동생 근데 IT 쪽인데 그앱 관련 이래요. 앱 개발 관련. IQ는 제가 최근에 재본 거 없어요. 최근에 좀 뭔가 공식 테스트 뭐 이런 거 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 그거예요. 그 내가 아는 형 중에 멘사 등록한 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멘사도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고 돈 그렇게 많이 안 벌어요, 내 동생. 그 멘사도 그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고 회비를 내야 돼요. 연회비를 내야 돼요. 그 멘사가. 연회비를 그 1년에 한 번씩 한 10몇만 원 내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아싸리 그냥 가입할 때백 몇만 원 내버리고 그백 몇만 원 내버리고 그 평생 활동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 멘사 그 들어가면요 그 멘사 클럽에서도 뭐또 이제 뭐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뭐또 동호회 활동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또 회비 또 내야 되잖아. 사실 뭘 하든 돈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글쎄요. 멘사를 가입해볼 생각은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돈이 있으면. 여윳돈이 있으면 멘사 가입할 생각은 있어요. 그놈의 돈. 그놈의 돈이 문제죠. 이날? 주제가 두 개였네. 이날 그 8월 8일에서 8월 9일 저 유튜브 수익이요. 저딱한번 지급 받아본 적 있어요. 100달러 넘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그 뭐냐 이제 뭔가 좀 그런 그 대시보드 보면 관련 지표 그 그래프 보면 그 올라가는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요. 올라가는 속도가 예전보다는 그 빨라지고 약간 좀 그래가지고 다음 수익 환전은 언제쯤 될지가 좀 아직은 모르겠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도 사실 그래도 좀 약간 여윳돈 좀 있네 하면서 조금 뭔가를 개선하는 데좀 써볼 수 있죠. 뭐 알뜰살뜰하게 모아놨다가 좀한 번에 그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뭐냐 제가 지금 이거 방송 환경 개선 차원에서 제가 CPU하고 메인보드하고 램을 한 번에 바꿔야 돼요. 왜냐면 제가 CPU하고 메인보드가 옛날 세대 거여가지고 지금 그 메모리 끼고 있는 게 DDR3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CPU 메인보드 램을 제가 한 번에 갈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이제 유튜브 수익이 약간 좀 이제 다달이 진짜 고정적으로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한그한 분기 정도 제가 돈을 좀안 쓰고 꽉 모아놓는 거야. 한 분기 정도 진짜 모임도 안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모아가지고 그래서 부품을 쫙 바꾸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저는 돈을 버는 대로 그 진짜 당장 뭐 필요한 거에 계속 충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활동비에 계속 충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장비 그 개선에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이날 주제가 두 개였죠. 광기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 그리고 주제 2가 히틀러와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 얘기를 좀 다뤘었죠. 유튜브에서 약간 그 논란성 있는 주제라고 막그 광고주들한테 적합하지 않다고 막 알림이 오긴 했었는데, 하여간 제 교육방송 중에 가장 긴 시간 했던 교육방송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시간 38분. 2017년 제가 계속 그 쉬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 뭐냐 아 내가 8월 15일 밤에 아마 그날 그 교육 PD님하고 미팅해가지고 아마 그날 내가 교육 방송을 다시 보기를 안 남겼나 보다. 유튜브에 없네요. 8월 22일 23일 뭐 이럴 때가 있네. 이날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 왕들의 고난 스토리, 왕들의 고난 스토리였고, 그리고 오 이날 좀 길구나. 와, 나몇 시간 했니, 이날? 와, 나 이거 4시간 넘었다. 2017년 9월. 아, 그 세계 왕들의 고난 스토리, 이게 좀 제가 다시 보기를 안 남겨놨구나. 9월 6일 화수, 이날은 제가 어우, 겁나 길게 했다. 와, 내가 이렇게까지 길게 할 수가 있구나. 그 53분, 40분 더 하면 93분이나 4시간. 오씨, 4시간 33분 교육방송 한적 있어요. 역사 속의 이긴자들, 이긴자들 얘기를 한 적이 쫙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 얘기 했었죠. 이날도 3시간 55분 했네. 나왜 교육방송 시간 기니? 무슨 뭐 강의 수업해? 학교 수업해? 9월 하나 19일, 20일. 역사 속의 종교. 그러니까 한국 역사 속의 종교. 그 종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짧았어요, 교육 방송이. 2017년 10월 4일
3일, 4일. 이날은 내가 그렇게 길게 안 했을 거야. 아마 그 10월 4일 이때가 추석 연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길게 안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길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도 한 100분 정도 했네? 10월 9일 한글날이 월요일이었죠? 10월 9일 아, 이렇게 해놔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가운데 정렬. 어차피 이따 가운데 다 맞출 거지만. 10월 9일이 월요일이었으니까. 잠깐만 좀. 10월 3일이 화요일 맞았지? 이날만 월요일 했어요. 한글날만. 한글날만 제가 100분 했구나. 103분. 아니야, 105분을 하자. 104분으로. 1시간 44분. 한글날. 한글의 역사. 이날 한글의 역사. 아, 내년에 나 그 한글의 역사 그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리고 비선 실세 얘기를 했었죠. 2017년 10월 10일 11일 이때가 화수.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 무려 3시간 40 와우 3시간 43분 역사 속의 비선실세. 2인자가 아니고 비선실세를 했었죠. 2017에 따로 해놓자. 이건 2017 40. 그리고 지태지리즈는 11월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2018. 쭉 갈게요. 비선실세 얘기를 했었고. 와, 진짜 많이 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지만. 10월 18일. 그리고 이날은 제가 1시간 25분 24분 한국 의료의 역사. 그리고 24일 25일 이날은 제가 1시간 50분만 했고요. 항일의거 투사이야기. 안중근 때문에 한 거예요. 의열당과 한인의 국당. 그리고 할로윈데이 했죠. 10월 31일 11월 1일 화수. 이날 2시간 27분 28분 했고요. 아니 27분으로 하자. 할로윈의 유래.
11월 오, 역사 속 11월 괴담했었구나 내가. 2017년 11월 7일 8일 이날은 제가 2시간 19분 역사 속 11월 괴담.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시험의 역사를 한번 했었어요. 2017년 11월 중간에 제가 쉬는 주도 있었거든요. 21일, 22일. 그래서 이날 화수 해서 그 하나 둘 셋. 셋. 3시간. 3시간 24분 시험의 역사. 시험의 역사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그 원래 교육방송 하는 그 날짜가 아니었는데 그냥 한 거고, 불치병의 역사를 했었죠. 아마 이날은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날 2시간은 아니다, 2시간 22분 역사 속에 불치병 얘기도 했었어. 자, 그 다음에 김치 역사 있죠. 이날은 시시각 딱 김치의 역사, 그리고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먹방, 먹방까지 했어. 교육에는 저는 먹방이 들어가요. 점점 이제 그막 축소가 돼 가고 있죠.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자, 그 다음에 2017년 12월 20일 이날 했고, 하나 둘셋 3시간 28분 역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역사. 대통령 선거의 역사 있고, 그리고 2017년 12월 23일이었어. 23일 그날이 토요일이었죠? 맞나? 토요일. 그리고 이날은 제가 짧게 했어요. 크리스마스의 역사. 그리고 이제 지난주 거였죠?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아마 교육방송 한그 2017년 뭐 결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리스트에는 추가 안 했나 보다. 아마 있을 텐데. 좀 찾아볼게요. 제 유튜브 창 열어가지고. 좀 동영상 많이 앞으로 가야 돼. 크리스마스.
이거 했었구나. 근데 이제 역사라고 하기엔 약간 그렇긴 한데 2017년 12월 이날이었죠? 29일 이날 내가 주말에 했을 거예요. 그 금요일에. 그래서 1시간 2017 사건 사고 순위 이제 이 채우기 엔드를 이용해가지고 좀 하단면에 좀 들어오게 한번 해볼게요. 100% 화면을 맞출게요. 그리고 총 26회 그리고 화수가 제일 많았고 그게 원래 기본이죠. 그리고 아 이걸 시간 합으로 못하는구나. 에이씨 그러면 120분 2시간 16분이면 136분 역시 분 단위로 하는게 좋겠다. 124분 그리고 2시간 55분이면 120 더하기 55, 175분, 190분, 180분, 2시간 35분이면 155분, 180분, 120분, 5분 더 있어. 4시간이 240분이니까 235분. 그리고 120, 158분. 자, 여기 4시간 했었어요. 240, 273분. 역시 분으로 합하니까 계산이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7시간 180. 아 4시간에서 빼는 게 더 빠르겠구나. 235분 그리고 80분 104분 180 240에서 17을 빼면 17에서 빼면 227 1시간 24분 84분 1시간 50분 110분 그리고 147분 147분 좀 139분 그리고 그리고 204분 지금 내가 어떻게 암산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인수들의 합을 구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 분을 다 빼자. 자연수로 바꿔버리면